것은 무엇이냐면요. 무권들은요. 일단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권들은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요.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하고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항상 딱 해야 돼. 선인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악을 불문하고요.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은요. 여기서 추인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무권대리는 나중에 문제만 보면 알겠지만 해년마다 안 나오는 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거의 대부분 다 사례형 문제로 나와요. 근데 묻는 질문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는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크게 먼저 써놓고 설명을 하나하나 할 거예요. 알겠죠?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인을 하잖아요. 추인하면 언제나가 아니고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 행위 시, 대리 행위 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시죠? 여기 2월 1일, 2월 1일 계약 체결 시부터요.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요 등기를 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확정이 된다 말했잖아요. 확정이요. 확정. 여기 확정.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럼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 거절을 할 수 없고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확정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추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인권하고 철회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권하고요. 거절권을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 의최거. 기억나나요? 최고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고권은 행사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확답을 발신죄요.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를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추인 거절로 보는 것이고 추인 거절은 누가 책임진다? 병이, 을이.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병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인권이죠. 추인권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제3자가요. 본인의 위임장을 위조를 해온 거예요. 위조를 해가지고 이 을한테 주니까 을이 그걸 믿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을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을이 지금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장을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을은 병에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에요. 진다. 그것을 무슨 책임을 한다? 그것을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위조한 것이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권들이 책임을 질 때는 본인 갑. 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상대방 병은요? 상대방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 이때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 것을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알죠? 그 다음에 대리인 을은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이러면 대리권을 증명을 하면은 유권 대리가 돼. 그래서 증명 못 해야 돼.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죠. 유권 대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한 능력자다. 의리 제한 능력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럼 이렇게 해서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선택에서 계약을 뭘 하든지 이행을 하든지 이행이익배상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병이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항상 을이 선택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선택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언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있는 때부터.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에 걸려. 그럼 언제 그러면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느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못 건드리는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럼 본인 책임 안 지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면 대리인 책임지니까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권은 언제다?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른 말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자,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야죠. 상대방은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 걸 몰라야죠. 모를 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거, 악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너 내가 무권 대리인지 너 알았잖아. 이거. 그건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 무권 대리인이 입증하면 이 사람은 선의가 아니고 악의가 되죠. 그럼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차례권을 행사해서 선일 때만 차례예요. 무권 대리인지 몰라야 돼. 선, 악을 보물하고 최고예요. 조심해야 돼. 항상 선인 경우 차례죠. 차례권을 행사를 했다? 그 말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리를 해버리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갑은 을한 병한테 대금을 청구 못하고 병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고 병은 을한테 계약의 이행이나 소음 이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요 상대방이 처리하게 되면 본인은 이 병한테 대금을 청구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면서 누가요? 본인 갑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 병은요, 병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을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이 증명을 해야 해.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으시려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의 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처리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증명하는 거야.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작년 우리 시험은요, 다른 것이 나왔죠. 좀 이따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요. 알죠? 입증 책임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대리를 주장하죠? 맨 처음에는. 원래는? 대리는요? 대리인은 유권 대리 책임을 주장하죠? 유권 대리 책임을 주장하죠. 그럼 누가 책임지다? 본인이 책임지죠? 그럼 본인은요? 책임지기 싫으면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은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뭐냐? 본인은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했다? 증명을 했냐? 못했냐? 했냐? 못했냐? 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증명 못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못한다 해서 무조건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또 봐야 돼. 성립한다? 그러면 누가? 본인.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요. 죄송해요. 상대방이요. 너는 유권 대리다 이렇게 주장하죠. 유권 대리 책임을 져라 본인한테. 나 너 대리라고 계약했어. 너 책임져. 그래서 상대가 뭐라 한다. 본인한테 뒤뜸. 본인이요. 지금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뜸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한다. 아유 빨리 계좌번호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럼요. 이 본인이 뭐라 한다. 뭔 소리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 몰라요? 안 돼. 아 그 사람이 당신은 쟤 팔았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나 걔한테 팔라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본인은 뭐를 증명한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 그럼 무권 대리가 되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 안 져? 안 져. 그럼 본인은 이제 또 뭐라 한다? 상대방. 그러면 여기 증명을 해버리면 본인이 대리권 증명을 본인이 하죠? 없다 안 줬다고? 그럼 누가 불리해요? 상대방이 불리하죠? 상대가 뭐라 한다? 아니 당신 뭐예요? 당신 임금도양하고 다 가지고 있던데 이렇게. 나 그냥 걔한테 맡겨만 놨는데 이렇게. 아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맡겨놓은지 진짜 준지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 가끔 캐디들 얻어맞았던 말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냥 대리권도 안 줬는데 갑자기 어떻게 표현 대리가 성립됐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두들겨 패긴 패야 되는데 성깔이 나쁘니까 눈에 뵙는 게 없으니까. 알겠죠? 불쌍한 캐디만 맞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런 뉴스가 딱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표현대로 성립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쭉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 나온 건 여기 나왔다. 무권 대리, 대리권을 무권 대리 관한 직명책임은 누가 지는가? 알죠? 누가 진다?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제도 어제가 아니라 전부 다 문제를 풀어봤어. 아시겠죠? 자 무권 대리 한번 볼까요? 이제 전체적으로요.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전체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이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강의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냐? 추인권 따로 보고 추인 거절권 따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보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가 본인은 추인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선의의 처리권, 선악불문하고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무권 대리인 책임지라면 본인은 추인은 거절하고 그다음에 대리권은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을 하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큰 틀만 알아도 우리가 보통 무권 대리는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 아시겠죠? 안 보죠? 자, 대리권 없는 자가 그랬네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우리가요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계약의 무권 대리, 하나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인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보는 거예요. 단독행위에 관한 무권 대리도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136조에서요. 알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죠. 여기 봐봐.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타인은 누굴 얘기하죠? 본인을 얘기하죠. 본인. 본인.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라고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아, 내가 대리권을 줬어야 대리인이고 내가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본인이 될 수가 없죠. 이해됐죠? 그래서 타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뭘 하지 않으면 초인을 하지 않으면 초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초인하면 효력이 있다. 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초인하면 본인한테 책임진다. 초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 무권 대리다. 이때 초인은 뭐라 한다? 추인은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덟 가지. 시작. 추인 상계. 아, 추인 철회. 면제 상계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알겠죠? 원래 이러면요 면제 상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알겠죠? 항상 그게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요 추인을 이러니까 헷갈려 버리죠. 자, 334.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반대로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131조 최고권이죠. 봐봐. 여기 최고권이 나왔죠. 원래는 무권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래 기본서에는 추인권부터 나와. 기본서는. 왜? 추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법조문에는 뭐가 나왔다 지금? 131조 최고권이죠. 최고를 뭐라 한다? 의체가 의사의 통지죠. 자, 왜 의사의 통지냐? 자,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뭐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한번 볼까요? 법률 효과가 어떻게 법에 규정되어 있나? 자,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가 타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망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확정적 무효로 본다. 봐봐. 추인 최고를 했는데 확답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어? 법에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최고했는데 아무 말 없으면 무효로 본다. 딱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의사표시는요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너하고 뭐뭐 안 하면 나 뭐뭐 할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법에 추인을 뭔 걸 본다? 거절. 추인 거절은 뭐다? 무효. 무효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 준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준 법률행위. 다시 이제 한번 뜯어보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한 경우에 봐봐. 여기는 그냥 상대방 그랬죠? 선이다. 그냥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상대방 그러면 항상 선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 확답을 최고하죠. 누구한테 최고한다? 봐봐. 본인한테 최고하죠. 본인한테 최고해.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고한다. OX, X란 말이에요. 다음 중에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럼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최고권. 그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죠.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왜요?
최고는 뭐냐? 당신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본인만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최고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본인이요. 최고권만. 그런데 여기요. 추인하고 추인거절권은 누구한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다음에 여기요. 철회권도 누구에게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철회를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추인을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기할 수 있다. 본인이 이 확답을 발.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자, 지금부터 발신주의 보죠. 자, 발신주의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최고. 제한 능력자. 이 정도 말하면 돼.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여기 있는 뭐? 무권 대리.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알겠죠? 세 번째는 뭐?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격지자 간에, 격지자,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 알겠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총회? 사원 총회. 사원총회, 소집통지 이렇게 소집통지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채무인수 있죠? 채무인수에 있어서 본인의 승낙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채권법 보면 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 있죠?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냐면 이렇게 돼 있어? 지연의 통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채무인수에 대한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지연의 통지. 알겠죠? 여기 플러스 두 가지가 다 뭐냐? 채무인수. 채무인수에 있어서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연착의 통지 아니에요.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연의 통지. 근데 보통은 이 네 가지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는데 그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화자가 아니고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 사원총회 소집통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335.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 준 법령이죠. 그 기간에 확답을 맞으면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발.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벌써 이것이 네 번 나왔죠. 자, 무권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최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무권 대리는 최고권이 있어 없어? 없다고. 최고는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있다? 상대방. 어느 경우에 행사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딱 이게 입에 바라야 돼요. 알겠죠? 자, 무권 대리행에 대한 본인이 추인을 뭐다? 추인을 거절. 추인을 거절.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을 뭐라면? 거절. 봐봐. 추인 거절은 뭐다? 확정적 뭐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이 책임이다. 무권 대리인 책임이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추인을 거절하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무권 대리인 을이 갑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 줬죠. 등기를 하고 나서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 적극이고 속이고 추인 거절을 했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무효, 무효니까 우리가 최고는 언제 하죠? 최고는 언제 하냐? 상대방이 선악불문 하죠.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을 때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를 했어? 지금 추인을 거절했죠. 더 이상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것인데 추인을 거절했다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본인의 추인권이죠?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니까 대리인이 책임이죠. 추인을 거절하면 아까 우리 본인이 책임진다. 틀린 걸로 나왔죠?
추인하게 되면 언제나가 아니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시 2월 1일 계약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럼 본인은 대리인한테 상대방한테 대의금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봐봐.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담아. 상대방한테 안 했다는 것은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봐봐.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밖에 없잖아요. 어? 근데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한테 안 했대. 그럼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대리인한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자, 지금부터 보면, 아, 추인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인이도 할 수 있다. 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뭐는 오직 누가 누구한테 만다?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 만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그런데요, 추인권, 추인거절권, 천회권은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암기할 필요 없죠? 뭐 하나만 암기하면 돼요?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 자, 그럼 봐봐요. 자, 누구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요. 상대방한테 추인 안 했다? 그러면 대리인한테 추인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느냐?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 알겠죠? 우리가 추인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상대방한테 추인하지 않았다. 그 말은 누구에게 추인한다? 대리인에게 추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리인에게 추인한다. 알겠죠? 어? 자, 그럼 봐봐요. 자,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에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의 효력을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왜요? 짓들은요, 상대방한테 안고 대리인한테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주장을 못하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추인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본인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재현 씨. 이제는 많이 안 받아 쓰네요. 이제는 많이 안 받았어. 아. 이제는 대부분 다 안 와요. 아, 그 이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제 고비랄 정도가 돼서 공부 다 됐네, 이제. 아, 이제 뭐 거의 합격이네요. 내가 지금 가만히 봤는데 잘 받아 쓰지 않아. 옛날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거든요.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고개를 그냥, 뭐죠? 책에다가 고개를 막고 쓰다가 보는데, 아, 이제 중요한 것만. 오케이. 뭐라고 혼자 꿈시랑 했는데. 자요, 339. 자, 무권 대리는 그 효력이 뭐죠? 무권 대리 원래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죠. 그것을 불확정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유동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추인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 갔다 하죠.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효력이 미쳐 미쳐? 안 미쳐? 봐봐. 원래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권 대리는. 그런데 본인이 뭐라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어제 대리 행위시 계약제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무효하고 유효잖아요. 무효하고 유효잖아요. 그게 돼 있죠. 원래는 무효죠. 추인하면 유효인데 추인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 무효로 가야 되겠죠. 어쩔지 모르겠다. 어? 이럴지 저럴지 유동적이죠. 그냥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무효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좋고 유효가 되고 추인 안 하면 계속 뭐로 가고? 무효로 가는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유동적,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340이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추인. 추인한 말이 나왔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자, 추인 이건 알겠죠, 지금? 자, 지워야 되니까요. 추인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부터 추인권. 자, 추인권을 봐요. 그러면 추인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은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있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봐봐. 추인뿐만 아니죠.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시작.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8가지죠. 그 8가지가 더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바로 뭐다?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계나 면제나 초인이나 취소나 해지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데 뭐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이때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요? 알겠죠? 그런데 형사권 중에서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여러분 항상 내일을 긴장하고 있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죠? 항상 재판상으로 하는 형사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 상대방의 동의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단독행위죠? 여러분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면제가 있다. 면제.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 채무를 면제하면 상대방한테 유리하잖아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자기는 불이익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조건을 붙였다고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나온다? 우리가 조건을 붙였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요. 조건이나 또는 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을 낮추어서, 알겠죠? 또는 뭐 수량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뭐를 했다? 조건을 변경했다. 기간을 단축해서, 기간을 늘려서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초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뭐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알겠죠? 언제 동의가 있어야 된다? 변경하거나 일부를 추인할 때. 추인할 때 있다. 자 일부. 일부는 여기다 한대. 일부. 일부 추인이다.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후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 뭐라고? 변경, 변경하여 추인,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동의가 없어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없으면 효력이 없고, 있으면 효력이 있고, 그래서 동의가 없어도 그러면 안 돼. 있어야 효력이 있다. 여기 없으면 효력이 없다 그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없다 그래야죠. 343.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즉시, 봐봐.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 무권 대리는 뭐죠? 유효, 무효. 자, 무효죠? 여기 무권 대리, 여기 봐봐. 아, 여기 있으니까 해봐. 여기 무권 대리죠? 여러분 봐봐.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무효는 무효죠? 자,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누구든지 무효를 말할 수 있어? 처음부터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요? 무권대는 영원히 무효인 거예요. 언제까지? 본인이 뭐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봐봐. 무권대는 무효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무효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했다? 그래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장기간 방치하든 이 일을 제기하지 않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효는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없다. 왜? 무권대리는 뭐니까? 무효니까. 무효는 언제까지 무효? 영원히 무효니까.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 아까 얘기했죠? 직접 상대방, 승계인, 무권대리인. 그래서 우리 뭐죠? 상대방에게 하지 않냐면 그것은 누구한테 했다? 무권대리인에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최고권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자, 344. 무권대리의 추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추인은 오직 뭐만 안 된다. 최고는 누구한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그 외에 추인이나 추인거절이나 철회권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346. 무권 대리행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추인하고 추인 거절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여러분 누가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추인과 추인 거절권, 철회권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오직 누구만 뭐만 최고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 그 하나만 암기하면 되죠. 아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건 최고권 빼고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야지. 이걸 가지고 암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초인과 초인거적과 철권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왜? 최고는 묻는 것이니까. 너 어떡할래? 묻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여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 무권 대리인에 추인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추인한 게 아니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보통은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모른다? 모르면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 알기 전까지는 뭐죠? 모르고 있는 경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알기 전까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 추인이죠? 추인은 뭐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상대방, 승계인,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하지 않죠? 뭐 추인의 의사표시를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뭐 상대방이 하지 않았단 말은 누구한테 했다는 거야?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한 경우? 무권 대리. 그럴 때는 반드시 상대방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았을 때 효력이 있고 모르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추인 거절권이죠? 자, 그럼 추인 거절권 한번 볼까요? 추인 거절하게 되면 뭐가 되죠? 모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요, 추인 거절은 항상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이게 항상 나와. 추인 거절은요. 자, 그러면 추인 거절권을 보시면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인데 을이요. 대리권이 없는데 2월 1일에 계약을 했어. 그리고 변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됐죠? 그 상태에서 본인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본인이 추인하고 사망했다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했다 무효가 돼. 그런데 보통 시험은 등기 잘 봐야 돼. 언제나 이 을이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추인을 하고 사망하죠. 그러면 유효로 상속하고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로 상속하는데 이 사람이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않고 그냥 사망했어. 그러면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은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상속을 할 수 있거든. 상속. 그래서 상속을 해서 5월 1일에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을은 이제 대리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을 하고 나서 미등기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요 추인을 거절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등기가 된 경우 말소를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를 청구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등기가 됐으니까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네. 소유자. 그럼 병이 이것을 정하고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정은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하지 말소 청구 못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은 을은 무권 대리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을은 병에게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요? 병이 소유자고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 너 월세 받은 거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2월 1일 자기가 팔아놓고 5월 1일 날 자기가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걸 금반언의 원칙이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49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했다 이 말이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을은 본인 갑에 의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 안 된다? 추인 거절 안 된다? 말소 청구 안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대리는 소유자가 아니다. 대리는 상대방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죠. 등기해줬죠. 등기해줬네. 등기. 본인을 상속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줄거봐. 그러면요. So equal 상대방이 소유자.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소유자니까 너 월세 받은 거 나한테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52.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추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133조인데요. 원래 이제 그러면 이게 추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것이 이것이 무권들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법조문상으로는 뒤에 나와 있죠. 신경 쓰지 말고. 추인은 언제나가 아니에요. 언제나가 아니라 다른 의사표시,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나가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시, 계약시가 뭐죠? 계약시가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를 할 때에 소급,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추인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것은 여기 무효행위 추인이죠. 봐봐.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소급효가 있다 없다? 소급효가 없죠. 그래서 그럼요. 무효행위 추인인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인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죠. 무효행위 추인인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해됐나요? 알죠? 이것을 뭐한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용의 주인이냐, 무권 대리인의 주인이냐, 이렇게. 맞죠? 여기 맞나? 아닌가? 여기에요? 자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인이 아니냐 봐야 되는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무권 대리인 소급표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이 중요하다. 추인은 언제나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소급한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합의로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권 대리는 소급할 수 있다. 소급한다. 그럼 봐봐. 여기 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소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 말을 빼.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다른 시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어?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말을 빼고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소급하여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다른 의사표시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아무 말이 있단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없어 무조건 뭐다? 소급이죠.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무권 대리할 때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언제나 그 말을 넣으면 안 돼. 왜요? 다른 약정에 의해서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353.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뭐라면? 추인. 임대차가 뭐가 중요한 것이냐?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는 무조건 본인이 뭐라 해야 돼? 추인. 효력이 있다. 작년에 나온 거죠? 자,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대리 행위 시에 뭘 한다? 소급. 아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죠? 계약시라고 나왔죠? 그 계약시가 여기는 지금 뭐로 바뀌었어? 대리 행위 시. 왜? 계약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 행위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 시, 계약 시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 무슨 말이에요? 유권 대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효력.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355.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럼 법조문을 그대로 지금 해놓은 거죠? 최근에요. 네 번이나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죠. 356.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추인한 때부터 이것은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언제부터? 계약
시부터. 언제부터? 계약 시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계약 시부터 이렇게. 자, 134조 철회권이죠. 봐봐. 우리 항상 철의하고 최고권은요, 항상 정답이 선이냐 악이냐냐, 선이 악이냐. 그래서 철회는 선인 경우,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최고권을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 없냐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어. 왜? 그냥 매수에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철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가 선이냐 악이냐가 꼭 붙어야 돼. 왜? 선인은 철회하고 악인은 철회를 못하니까. 그런데 최고는요, 선악불문하고 최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최고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붙어야 돼, 말이. 아시겠죠? 자, 대리권 없는 자, 무권들이죠? 한 계약은 권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왜요?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뭐를 못해? 철회를 못하죠? 철회를 못하죠? 철회하면 뭐 못해? 추인을 못해. 추인은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됐죠?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여기 보면 앞에가 빠져있어. 왜 그러냐? 내가 좀 이따 설명하고.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처리한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최고권은 오직 누가 누가?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그 외에 추인이나 추인거제나 처리권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처리를 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리를 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선이란 말은 지금 없잖아요. 내가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여기요. 왜 선이란 말이냐? 여기서 봐봐. 그러나 봐봐.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대리권 없으면 안때, 안때는 악이죠. 악이를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악인은 철회를 못한다잖아요. 그럼 여기는 철회할 수 있다잖아요. 철회하려면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논리적으로 선일 수밖에. 그걸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악인은 철회 못하니까 반대라면 선인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방이라는 것은 앞에 아무 말이 없어도 반드시 뭐를 의미를 한다? 선의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134조 이렇게 얘기하고,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죠.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철회하면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357.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인의, 알겠죠? 알지 못한, 그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또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최고도 할 수 있다. 최고는 선, 악을 불문. 여기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 선, 악, 불문하고 하니까. 만약 여기다 알고 있다. 그럼 뭐는 할 수 있으나? 최고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해? 철회할 수는 없다. 이렇게. 358.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악이죠, 악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뭘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아시겠죠? 철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써 최고할 수는 있다.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왔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보니까 그러지 같이 묶어서 보면 시험이 여러 개 나왔단 말이죠. 359.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 철회했죠? 철회 확정적 무효.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추인하여? 더 이상 안 된다.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처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처리하면 확정적 무효.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처리는 누구만 처리한다? 선이만. 최고는 누가 한다? 선, 악, 불문하고. 아시겠죠? 360.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뭐를 했다? 추인. 추인한 후에도 추인한 후 줄과 확정적 유효. 추인하면 더 이상 뭘 못해? 철회를 못해. 그래서 봐봐. 여러분, 이거 철회죠? 철회고요. 여러분, 뭐다? 추인이죠? 여러분, 거절이죠? 이렇게 하면요. 추인, 철회, 거절은 이것은 뭐가 된다? 확정이 돼, 확정. 뭐를 하든 간에 확정이 돼? 확정이 되는데,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철회하면 거절 추인 못하고, 추인하면 거절 철회 못하고, 거절하면 철회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다 확정이에요. 확정이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안 돼. 그래서 읽어, 눈이 있으니까. 추인하면 확정이 되죠? 추인하면 철회와 거절을 못한다. 거절하면 확정이죠? 확정되잖아, 거절하면. 그러니까 철회하고 추인을 못한다. 철회하죠? 확정이죠? 추인과 거절을 못해.
이제 반대로 해. 추인하려면 철회가 있기 전까지. 왜? 추인하면 철회 못하니까. 그 다음에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하면 철회 못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자요. 이제 무권 대리인 책임을 한번 보죠. 그러면 이것도 되게 간단해. 여기 봐봐요. 무권 대리인 책임 여기 봐.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죠.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상대방은 선이 무가시라면 무권 대리인 건 몰라야 되죠. 알고 계약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다? 대리권은 증명을 못해요. 증명하면 유권 대리니까.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 걸린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언제 선택권을 행사한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선택은 뭐다? 계약의 이행이나 소멸 이상 둘 중 하나. 계약의 이행이나 또는 소멸 이상 둘 중 하나. 뭐 간단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35조죠? 아주 중요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봐봐. 대리권을 뭐 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해버리면 유권대가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지고요.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해. 그럼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추인이 있다 없다. 알겠죠? 이것은. 추인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또 하고 또 누라고 다르잖아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 보면 또라고 나오지 않고 꼭 또느라고 나와. 이건 또하고 또느라고 같은 말인가요? 또는 엔드란 말이야. 봐봐. 내가 왜 그런가. 봐. 여기. 지금 대리권을 증명 못하죠. 그럼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그러면 안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권 대리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무권 대리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왜? 추인하면은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권 대리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야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죠. 그러니까 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험에 보면 계속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가끔 또 판례에도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 그걸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요. 여기는 또 이렇게 돼 또.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누구의 선택? 아주 중요해. 항상 뭐라고 나옵니다. 무권 대리인의 선택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선택권은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랬죠? 언제 소멸시효 걸린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알겠죠?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선택권은요? 봐봐. 선택권은 언제부터? 대리권을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 판례가. 여기 이렇게요. 대리권을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판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또 잘하냐, 또. 근데 여기는 또는 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이란 말이 뭐다?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진다? 여기요, 제3자의 기망이다.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다. 그래도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는데, 대리인이 위조한 것이 아닌데. 알겠죠? 무권 대리는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진다. 이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간단하죠. 그래서 135조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 2항.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대리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 대리인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반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알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이면 무권 대리인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악이나 과실이 있다.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래서 누가 입증 책임한다? 무권 대리인이 입증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철회를 하죠?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그돈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상대방은 악이라고 증명하고 무권 대리 책임에서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권 대리인.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권 대리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361.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알았다, 상대방 알았다. 첫 번째,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다. 봐봐. 계약의 이행의 청구가 뭐예요? 여기서 무권 대리인 책임이에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알았죠? 상대방 알았죠? 그러면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를 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뭘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럼 무권 대리인 책임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됐죠, 지금? 이것을 악의인 경우, 이 말이에요. 악의인 경우. 아시겠죠? 세 가지로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다 썼죠, 지금? 철회권 행사하지 못하고 채권 행사할 수 있고. 행사. 362.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이거 정확하게 알죠? 못하고 얻지 못한 때. 또잖아, 또. 알겠죠? 이때는 누구의 선택? 자신의 선택. 이게 안 된다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서, 여기 봐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죠? 이걸 뭐냐? 이것을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걸 무권 대리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는 말 대신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이때는요? 이때는 자신의 선택 그랬으니까 OX, X 이렇게. 363.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초인을 거절하죠? 초인을 거절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여기는 왜 본인이 무권 대리에서 그랬으니까 이미 대리권 증명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추인을 거절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이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죠? 책임지려면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봐봐. 책임을 진다는 말이 뭐냐? 이행을 청구. 이게 책임이라고 그랬죠? 이행을 청구가 책임이라고 그랬죠? 계약 이행 청구?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363. 무권 대리인과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봐봐. 제3자의 기망. 그럼 무권 대리인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것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여기서는 책임이 없다 그랬죠? 틀렸죠? 이때 책임을 뭐라 한다?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랬죠.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책임이 없다. 틀렸죠?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요. 뭘 보냐? 잠깐 지우고. 지금부터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는 무권 대리에서 사례는 지금 몇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해. 0.5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항상 묻는 것이 비슷비슷해. 알겠죠?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여기 병이, 여기 을이네. 을은 대리권이 없네.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있고, 선인 경우 뭐가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선악을 불문하고 뭘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최고 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뭐를 하고, 추인을 뭐라고, 거절하고, 이렇게. 그럼 본인은 뭐가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아무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뭘 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알죠? 자,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고. 자, 무권 대리는 본인 갑은 추인을 뭐라 하고? 거절하고. 그럼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한다 못한다? 증명하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추인권이고 하나는 추인 거절권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이 말이죠. 이때는 추인을 상속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 대리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추인이다.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상대방 승계인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한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이 있다.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정도만 이런 거 딱 알고 나서 그림만 알게 되면 사례형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갔어? 이거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들여 병에게 갑소요 토지를 매도했다. 삼명경 틀린 것은 이래 됐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단독 상속을 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말소를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다. 대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대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알겠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상대방이죠.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누구에게든지 한다. 뭐만 뭐만 최고권만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추인이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노노노노 최고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왜 알고란 말이 나왔죠? 왜 알고 무권 대리라는 것을 왜 알고 해야지 추인을? 추인할 때는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알고 추인하여야 갑에게 기소가 한다고 그랬네. 왜 그러죠? 어? 추인은 추인은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단독행위죠? 따져가면 돼.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의사표시를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해야 돼요? 명시적, 묵시적. 아 이게 한 3대 요소라니까요. 의사표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저리주저리 얘기한다. 맛이 같다. 사자성어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보면 그러면요 잠깐 그러면 저 뭘 한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제 정리 다 써야 되죠. 정리 다 써야지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어,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알고 해야 돼.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초인을 하려면 알고 해야죠. 당연히 모르고 하면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혼자 속삭이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365는요, 갑이 을에게 추인했는데, 누구한테 추인했다고? 아, 그럼 을이 누구죠? 을이 누구죠? 무권대리한테 추인했네? 무권대리한테 추인했네?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가 이제 차이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방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알지 못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도리어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미성년자, 무권대리에서 미성년자란 말은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때만 딱 나온다. 미성년자다.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여기 책임은 뭐다? 계약의 이행이나 뭐다? 손해배상 청구. 이게 책임이죠? 미성년자한테 이것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무권대리인 책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봐. 을이 지금 대리인이 지금 누구죠? 미성년자죠. 그럼 이 미성년자 이러면 오늘 지금 벌써 105번 하고 있네. 알겠죠? 숙권행위 숙권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리행위 그 다음에 위임계약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책임. 자 여기서 숙권행위 취소 돼 안 돼? 돼 안 돼? 미성년자가 안 돼. 대리행위는 취소 안 된다겠죠? 위임계약은 취소 계약이니까 취소할 수 있죠? 무권대리인 책임 없다고 했죠? 그럼요 양심 있으면 암기 좀 해봐. 알겠죠? 쉬는 시간만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저 암기 좀 해봐. 알겠죠? 이제 쉬는 시간에 아무도 안 떠들겠네요. 알겠죠? 자, 쉬는 시간에 떠드시고, 알겠죠? 자, 관계없으니까. 자, 숙권행위는 뭐? 숙권행위는 누가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숙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는 숙권행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취소를 못 하는 거죠.
본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라면은 대리인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취소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따져.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효력요건 중에 뭐가 있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미성년자라잖아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나중에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죠? 무권 대리가 여러분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몰라? 아, 2번? 오케이. 자, 366권은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혜받지 않는 을이네요.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했죠? 자, 그럼 봐요. 지금 여기 보면 갑을 병 똑같죠, 지금요? 갑을 병 똑같아. 갑이 추인했죠, 추인? 갑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갖는 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니까. 갑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 청구. 그 다음 병은요? 대금 청구. 대금 청구권을 갖죠. 추인했으면. 추인을 하면 갑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 의무니까 반대라면 갑이 의무니까 병은 뭐가 있어? 청구권이죠. 권리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은요. 을이 미성년자네? 더 이상 무권대리에서 미성년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을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을. 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병이 계약을 처리한 후, 병이 계약을 처리했다면 병은 선이란 말이네요.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두 가지. 처리하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5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체고했죠?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 도착 아니요? 도달 아니에요? 발신주의 발하지 않냐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이 무권 대리가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더 쉬워. 묻는 것이 간단하니까. 알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367. 무권 대리 을이네요. 똑같네요.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단독 상속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알겠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이 치게 반한다.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체구했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뭐한 걸 본다? 추인 거절. 왜?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말을 해야 돼. 말 안 했죠? 그러면 추인 거절. 이렇게. 이것.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다. 유권대리. 유권대리라는 말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알았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지금 무권대리인데 병 앞으로.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는 이건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누가 증명해야 돼? 본인 갑이 증명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나. 다시. 자, 대리 보면, 여러분 보면 지금부터 봐. 대리. 그럼 무슨 대리다? 먼저 대리는, 노. 상대방은 뭘 주장해? 상대방은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 책임을 주장하죠. 유권대리 책임을 주장. 대리라고 계약했으니 너 책임을 져라. 누구한테 책임지라 간다? 본인한테. 그럼 본인이요? 놀래죠. 나 쟤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본인은 뭐를 주장한다? 본인은 뭐를 증명한다? 무권대리를 집중하죠. 무권대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알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럼 받아들여서 무권대리에서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고 안 지고 그게 아니죠. 다시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 표현대리. 받아들이면 표현대리가 인정되냐, 안 되냐? 표현대리 인정된다? 그럼 누구다? 본인.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요. 먼저 상대방이 너 저 사람하고 계약했어?
너 책임져? 이렇게 가죠. 그럼 본인이 뭐라 한다? 나 쟤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이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입증한다고 되어 있죠? 병. 병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리권의 존재 여부.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나는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정답 몇 번? 몇 번? 자, 32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요, 대리권 없으니까 무효죠? 추인 안 했으니까 여전히 무효네요? 그래서 무효 효력이 없다. 임대차 계약은, 우리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3대 요소. 의사표시인 거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어.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이다. 악인은 뭐는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할 수는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 최고권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죠. 재밌는 말 나왔죠? 갑이 임대차 계약을 단축해서 추인했는데, 단축해서 추인. 단축,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뭐가?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는 말이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없지만, 단축해서 추인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갑이 추인했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처음 언제? 대리 행위 시. 다른 말로 뭐죠? 계약 시. 대리 행위 시, 계약 시. 그때부터 유효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때부터 유효를 뭐라고 한다? 무효 행위 추인. 무효 행위 추인. 무효 행위 추인이다. 5. 여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계약이고요.